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이익 증가로 밸리에이션 수준이 하락한 종목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밸리에이션 수준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하든지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익 전망치 상향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종목을 선별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면 안심하고 주식을 사기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월 미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발표 이후 향후 다가오는 6월, 7월 FOMC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국내 증시도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수에 큰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달러 강세 요인이 단기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와 강세는 크게 보면 뭐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뭐 주요국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연준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매우 강하게 진행 중인 반면에 유로중앙은행은 빠르면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고 일본은행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통화 약세를 초래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 펀더멘탈 약화로 인해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데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위안화 약세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들 가격에 취약한 유로존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성장률 역시 전망 역시 미국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4월 외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환전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달러 강세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치 부합 또는 미달이면 의외의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관망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수 고려 종목에는 주가 하락도 있었지만 이익 증가로 인해 절대 밸류에이션 수준이 하락한 종목들을 선별해 놓아야겠습니다. 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꾸준하게 분기별 이익 수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여기에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익 수정치가 상향이 되고 그리고 뚜렷한 수급 개선세가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세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동차 관련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분기 4,2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33% 초과하는 창사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실적은 환율 상승에 따른 CKD 부분의 이익률이 개선되었고 신규로 비계열 물량을 유치한 것과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효과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 컨센서스도 꾸준히 상향 조정 중인데 4주 전 대비 21.1% 증가한 1조 1,192억 원으로 순이익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려해보면 PER 6.9배로 연초 대비 하락한 상태이고 여기에 수급 상황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341억 원, 그리고 기관 역시 809억 원 순매수에서 양호한 수급 상황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적 시즌에도 강화된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완성차 판매 회복이 나타난다면 이익 수준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1분기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27%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는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환율 효과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집행의 결과로 향후에도 좋은 이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 컨센서스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4주 전 대비 이익 전망치는 3.9% 상향 조정되었고 따라서 올해 순이익 전망치도 5조 4,8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재 주가 PER이 6.2배 수준으로 연초 대비 하락한 상태이고 수급 역시 최근 한 달간 외국인 3,990억 원, 기간 1,867억 원 순매수로 양호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1.93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17%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올해 순이익 컨센서스 역시 4주 전 대비 4.8% 증가해 현재 6조 6,683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이를 현재 주가에 대입해보면 PER 7.6배로 연초 대비 하락했고 수급상황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900억 원, 기간 1,677억 원 순매수로 양호한 수급상황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악화된 반도체 수급상황이 조금 개선된다면 현대차의 전기차 확산세가 부각되면서 투자 매력은 점증될 수 있어 하반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와 기아,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